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울산 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업 공간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교육감님 이하 원장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 아주 멋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업 공간, 저는 뭐 교육 쪽은 이렇게 전공은 아니지만 지금 전 국민 저희 자녀들까지도 매우 중요한 핫 이슈가 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잠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장 스케치를 간단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저희 다림에서 발표한 스마트 강의 장치 5G, 4G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강의와 교실이 변화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린 건데요. 노트북으로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강의에서 노트북에서 선생님과 가상으로 만든 전자칠판이 합성돼서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강의를 직접 유튜브에 보인다, 교실에서 보인다, 강당에서 보인다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교실과 강당을 보이는 이런 스크린에다가 선생님과 자료를 크게, 그래서 학생들이 마치 그 극장에 온 것처럼 하는 강의를 다른 장비 없이 노트북 하나로 현장에서 보여드렸고요. 또 이렇게 방송국이라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방송실들을 전부 우리가 한 시간 안에 다른 장비 고치는 거 없이 낼 수 있다. 또 수학여행을 굳이 제주도다 이런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학생들이 다니면서 필드 트립, 소위 학교가 전 세계가 된다. 요새 혁신학교 여러분들 다니면서 하는 수업처럼 이제 더 많은 것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간을 만든 것이 이번 저희 다림에서 이야기하는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강의 장치. 이 강의하는 기술은 이제 다양한 곳에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화면에 이제 잠시 제가 이 PPT를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보이는 이제 새로운 그 방식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강의나 수업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텔레클래스,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한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다른 모든 교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실을 만들어서 노트북으로 하는 원격 수업 교실을 만들겠다 하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만든 이 노트북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방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아무 데서나, 이게 제 방입니다. 그냥 어떤 곳에 큰 테레비가 있으면 더 편하고 두 대를 놓고 노트북을 연결하면 저렇게 화면이 나와서 모든 걸 작동하게 되는 그런 카메라 및 마이크 스피커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교실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강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새로운 강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노력이고 교실에서도 노트북에서도 다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 출장을 가서도 차 안에서도 실제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가 이런 강의를 만들어낸 그러한 제품을 개발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림은 지금 기존의 학교 방송실 13,000개 정도 되는 학교에 있는 교무실을 포함해서 교장실 사이에 있는 항상 학교 방송실이라는 곳이 불이 켜지고 누구나 거기서 학생들도 선생님도 방송을 하는 공간, 또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이 이제는 강의 방식을 달리해서 지금 제가 하듯이 새로운 화면으로 크게 선생님이 주가 돼서 이만하게 나오는 강의를 하면서 교실을 극장처럼 만드는 그런 수업, 또 여러분 따로 강의실이 많이 필요하니까 스마트 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직접 현장에다가 방송실이 아닌 일반 공간에도 2m, 1.5m만 되면은 이런 이동식 방송국을 만들어서 설치해드려서 앞으로 방송이 강의다, 강의가 방송된다 하는 개념의 스마트 강의에 대한 기술을 회의실에도 미팅룸에도 노트북에도 만들어 가려는 것이 저희 다림의 새로운 노력입니다. 여러분, 다림이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오늘 짧게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스마트 포럼과 스마트 기술, 이번에 전시인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림에 함께 여러분과 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